자, 게임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지금 예, 라인대로 다 가고 있습니다. 제대로 잘 가고 있고요. 자, 상대 쪽에서도 지금 위에 아래 가운데 제대로 잘 가고 있습니다. 아직 매치가 시작이 될 때까지는 이제 야생 포켓몬 잡으면서 성장을 해야겠죠. 과연 어느 쪽이 먼저 치고 갈 것인가. 지금 봤을 때는 여기서 치고 올라가는 게 맞지만 아직 몰라요. 자, 과연 야, 일단은 한 골을 먼저 넣어줬고요. 야, 이득 봤어요. 이렇게 하고 빠져주면은 이득 본 겁니다. 혼자 좀 못 막아요. 아니, 이것을 막는다고요? 야, 이러면은 유팀이 굉장히 유리하게 진행이 되죠, 지금. 틀리는 게. 자, 아래쪽 상황을 보도록 할까요? 자, 일단은 저거 가리도록 할게요. 재미를 위해서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상황, 위쪽 상황은 일단은 파란색 팀이 유리하고요. 아래쪽 팀은 제 빨간색 팀이 유리합니다. 자, 왜 느낌표가 왔을까? 와, 저렇게 빼셨나요? 야, 뺏는 실력 만만치 않습니다. 다시 한 피 없는 것도 풀피가 되는데요. 아, 그렇죠. 근데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잖아, 큐아링이. 큐아링은 제가 일부러 안 뺐어요. 와, 아래쪽은, 야, 잡혔어요. 기회예요. 늘 수 있는 기회예요. 야, 38포인트. 아래쪽에서, 위쪽에서 분리했던 걸 아래쪽에서 지금 풀고 있네요. 자, 너무 무리하지 않고 적당한 타이밍에 빠져주는 것도 한 가지의 방법입니다. 네, 중앙은 제 파란 팀이 다 먹었어요. 나쁘지 않아요. 레벨업 상으로는 지금 파란 팀이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고. 야, 아미언님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닌가요? 아, 무리했어요. 넣었어요. 야, 기가 막힙니다. 빠지는 건 힘들겠지만 그 넣었다는 거에 대해서 의의를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벨업이 너무 잘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뮤는 또 근거리에서 좀 약하죠. 야, 이걸 뒤졌어요. 야, 이렇게 물리함을 이렇게 이겨내나요? 컨트롤이 장난이 아닙니다. 아까 전에 상대가 하기 힘들어요. 저 파란 팀이 굉장히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위쪽 아래쪽 지금 다 지금 이득 보고 있어요. 이득 보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야, 와, 잡혔고요. 야, 완전히 밀 수 있었는데 못 밀었어요.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일단 빠져줘야 돼요. 야, 일단은 빨간 팀이 약간 좀 불리하긴 하죠. 레벨업장으로도 많이 불리해요. 위쪽에서 많이 손해를 입으셨기 때문에 아래쪽에서 최대한 이득을 많이 줘, 이득을 봐주셔야 이거 충분히 가능합니다. 승산. 야, 이렇게 뺐네요. 야, 나는 저기 있어가지고, 와, 못 뺐는가 했는데 뺐네요. 그거를, 그거 아시나요? 아, 진짜요? 야, 이거를, 야, 컨트롤 좋아요. 야, 저기 가운데 여기 뚫렸죠? 여기는 근데 이제 지금 8000개 안 남아서 못 먹는 게 맞죠, 지금. 야, 이거를, 야, 어떻게든 케어를 해준다고 해줬지만 힘들죠. 아니, 방제를 못 읽으셨나? 네, 방제를 그렇게 적어놨는데. 빨간 팀이 지금 이득을 봐야 돼요. 지금 이렇게 이득을 봐야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순간이. 빨간 팀이 이렇게 이득을 봐야 되는데, 아, 아까워요. 야, 파란 팀 잘 막아줬어요. 이거 빠져야 돼요. 이건 방법이 없어요. 야,
그나저나 원신 저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계정 연동. 이따가 찾아봐야겠다. 도저히 원신할 시간이 안 나네. 야, 잘 피했어요. 뭐죠? 야, 그쵸. 모여있는 게 가장 좋아요, 지금. 현재. 모여있는 게 가장 좋고, 잡아서 레벨업을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지금은. 야, 이거 이 친구 할 수 없어요. 넣는 건 일단 파란 팀 많이 넣긴 넣지만, 이거 지금 레벨업 무시 못합니다, 지금. 빨간 팀 레벨업을 지금 무시 못합니다. 제대로 잡아줘야 돼요. 아, 군님 혼자 움직이면 안 돼요. 물몸이에요. 과연! 야, 좋아요. 야, 오, 제대로. 야, 하긴 했지만. 아, 이거 위험한가요? 위험하네요. 위험해요. 아래쪽 상황을 보도록 할까요? 야, 궁을 쪘네요. 거무콩님이, 아. 궁만 아니었으면 거무콩님이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있었는데. 야, 위험하죠. 빠져야 됩니다. 뮤에요, 예. 2대1로도 이길 수 있다는 뮤에요. 자, 일단은 가장 무리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네, 혼자서 움직이지 않는 게 가장 좋고요. 일단 위쪽에는 아직 9포인트 정도 남았습니다. 자, 아래쪽은 역시 왼쪽이 드셨고요. 파란 팀이 먹었고요. 이거 혼자서 싸우면 가만 없습니다. 같이 싸워야 됩니다. 레벨링이 확실히 다르기 때문에 같이 싸워줘야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같이 싸워줘야 되는데. 그렇죠. 같이 싸워줘야 돼요. 그렇죠. 야, 그렇게 레벨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빠져줘야 되는데 빠질 수 있을까요? 예, 빠졌어요. 좋아요. 좋아요. 허를 찌르고 허에 허를 찔러야 됩니다. 좋아요. 아래쪽 뚫었어요. 이제 위쪽 남았어요. 이러면 팽팽해집니다. 저번처럼 동점이 나올 수 있을 것인지. 그러니까 팬텀 진짜 잘해요. 야, 이렇게 아, 역시 무서워요. 빠져줘야 돼요. 이거는 못 이겨요. 제 싸우죠, 못 이겨요. 몇 개 조건이 잘하고 있지만 1대3 이기기 힘듭니다. 아, 아까워요. 빠져줘야 됩니다. 이거 안 돼요. 자, 빨리 넣어줘요. 들어가줘요. 그렇죠.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렇죠. 살아나야 돼요. 어떻게 살까요? 야, 확실히 불리하네요. 야야. 우위에 점하고 있어요. 저걸, 야, 이걸 넣었어요. 게임이 많이 기울었어요. 이거는 가망성이 없어요. 믹서 리겜만 하셨네. 자, 다 같이 모일 수 있을까요? 다 같이 모여서 과연? 아, 아까워요. 다 같이 싸워야 되는 이 시점에서. 아직 몰라요. 지금부터 충분히 잡아줘야 돼요. 아, 안 되나요? 아, 안 돼요. 위험해요. 빨간 팀. 열심히 했지만, 역시, 그 불리함에서는 이겨내지 못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럭키 초코님이 과연 이 시간, 이거를 어떻게 하실 수 있을지. 아, 아까워요. 지금이에요! 야! 오른쪽 팀이 먹었어! 이거 몰라요! 시간! 이거 시간! 야, 오른쪽 팀이 먹었어요!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 지금 빨리 가야 돼요. 먹어야 돼요. 지금 무시하고 가야 돼요. 지금 싸우면 안 돼요. 무조건 무시하고 가야 돼요. 이거 게임 어떻게 될지 몰라요. 무시하고 가야 됩니다. 넣을 수 있나요? 넣었어요! 야, 이거 게임 몰라요. 이거 게임 몰라요. 하유유님, 고아, 안녕하세요.
야, 이 게임 몰라요. 누가 이겼을지 모릅니다. 와, 이게 이렇게 되나요? 막타, 이게 막타가 이렇게 되나요? 과연 어느 분이 이겼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우와! 이렇게 역전이 됩니다. 이렇게 역전이 돼요. 야, RSP님이, 팀이 이겼어요. 야, 완전 열세였는데, 저도 포기했었는데, 이걸 이기네요. 야, 이걸 이기네요. 이걸 이겼어요.